글서 책상괴 글서 벼루연 스스로 자 발을 정 극이 남면 또는 바닥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글서는 분율이라 그랬죠. 분을 여기 가로알 말하다. 그래서 요 글자는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한 것을 이제 붓으로서 이렇게 글로서 나타낸 걸 말 우리가 말한 것을 글로서 나타냈기 때문에 글서라 그럽니다. 글 글이란 글자가 우리가 말을 한 것을 붓으로서 나타낸 거. 그다음에 책상계는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네요. 이거는 나무 목에 이건 안석계라 그래서 조그마한 저 뭐 이렇게 책상도 되고 의자도 되는 그런 자가 여기 안석계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책상이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책상. 벼루 연자도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돌석에다가 음을 나타내 가지고 요 견은 갈 연자와 통해 가지고 먹을 가는 도구를 갖다가 이제 의미하는 먹을 가는 도구가 이제 벼루죠. 벼루. 벼루라는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 자는 원래 이렇게 코를 사람의 상형자입니다. 상형자. 사람 얼굴에 코를 나타낸 글자에 있는데 이것이 스스로라는 뜻으로 가차가 돼서 코라는 글자는 여기 줄 B자인데 코에다가 이자를 넣어서 따로 코비자 해가지고 우리 이비인후과 할 때 비 하면은 코비자가 되겠죠. 그래서 코라는 글자를 따로 만들어내고 이자는 스스로라는 뜻으로 네, 쓰이고 있습니다. 자, 남면자도 원래 이자는 이 머리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여자랑 비슷하게 생긴 것이 요거는 머리카락이 있는 머리라 그랬죠. 똑같이 머리수인데 그래서 이 사람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덧붙여 가지고 얼굴을 나타내는 그래서 남면자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남면. 요거는 이제 지사자가 되겠네요. 지사자. 그래서 머리에다가 사람의 얼굴에 윤곽을 이렇게 넣어 가지고 나타낸 글자가 남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닥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바닥. 그래서 석의 서연, 책상과 벼루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글을 이제 읽거나 뭐 저기 하거나 한번 쓰거나 하면은 책상에서 해야죠. 글 쓰는 것도 벼루가 이제 있어야 쓰는 거고, 그래서 책상과 벼루는 이런 뜻입니다. 스스로 그 바닥을 바르게 해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책상과 벼루 같은 것은 삐뚤게 자세가 나빠서 그러면은 오래 지탱할 수도 없고 오래 집중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정갈한 마음으로 바닥과 그 책상과 이렇게 벼루는 똑바로 놓고 서야 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식 난이하고 일거 무교면 밥을 배불리 먹고 옷을 따뜻하게 입으며 편안히 살면서 가르침이 없으면 곧 금수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성인이 이것을 근심하느니라. 시습 문자 얻은 자액 해정하라. 처음으로 문자를 익힐 때는 자 글자의 핵은 곱고 바르게 서야 한다. 석의 서연은 자정기면하라. 책상과 벼루는 그 바닥을 바르게 해야 하느니라. 네. 이상으로 15강 강의를 마치겠습니다.